요양원 어느 할머니의 일기장. 늙어가는 모습이 똑같더라. 세상에 장사 없다고 몸도 오래 쓰니 고장이 자주 난다. 이 한몸 내 것인 양 잘 쓰고 있지만 버리고 갈 것에 불과한 썩어갈 가죽에 불과한 것. 사는 동안 병탈 없이 잘 쓰고 돌려주고 가면 좋겠다. 욕심이 있다면 좋은 일 많이 해서 혹여 이런 뜻이 하늘에 다다라서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큰 고통 없이 웃으며 가면 좋겠다. 내 복에 어찌 이런 복을 바라겠냐마는 평소 건강식품 부지런히 먹어왔지만 사람들 늙어가는 모습이 결국은 그게 그것인 것 같다. 멀어지는 젊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가여움마저 들게 한다. 세월을 속일 수는 없는 법. 이런저런 수단을 붙들고 늘어져 봐야 가는 모습이 결국 똑같더라. 주름살 지우려 수술을 하고 화장을 진하게 해도 측은한 생각만 들게 할 뿐 가죽 보수공사에 괜한 돈 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병이 들어오면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온 것이고 늙어가는 모습이야 오래 썼으니 어쩔 수 없다지만 마음만 편하면 좋겠다. 편한 마음이 병을 멀리하는 것이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을 만들어주기에. 열심히 살 때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였건만 늙고 쇠하니 세월이 가지 않는다 한탄하고 있다.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랴, 자식이 많은들 무엇하랴, 보고픔만 더할 뿐. 자식, 딸, 남매 있으면 무엇하리요, 이 한몸 머물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 유명 인사면 무엇하리요, 이 한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키운들 무엇하리요, 이 작은 한몸 자식들이 아닌 다른 사람 손에 맡겨 있는 것을. 인생의 종착역인 이곳까지 멀고도 험하였다.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이 외롭더이다. 마음이 먹먹합니다. 부모님을 떠올려 봅니다. 내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신바람.
이 박사였습니다.